어린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콘테스트 해보는 거 어때요? 어떤 콘테스트? 바나나 차차 춤 콘테스트.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나오는 거. 바나나 차차 춤 잘 벌써 콘테스트가 많아요. 저기 진짜 있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저기 나오세요. 어린이 저희가 리포인트 춤을 앞에서 나와주시면 어린이 친구들 중에 저기 되게 빨간 친구들도 있어. 한번 보여줘. 귀여워.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이 친구들 나올래요? 아까 그 노스페이스 나올래요? 친구! 안녕하세요. 친구 일로 와요. 저희가 이 포인트 춤 앞에 나와주시면 저희 바나나 차차 사인 CD를 한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와보실까요? 안녕. 아이고. 이 친구 춤 진짜 잘 춰. 야! 나는 잘 출 수 있어요? 너구나! 잘 출 수 있어요? 헬로! 아, 이 친구 집에서 연습 중이네요. 귀여워! 애기 봐, 애기 봐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쪽으로 애기들 그러면 1차로 타볼까요, 저희? 애기들 그냥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와요, 애기들. 여기 앞으로 애기들. 여기 여기 앞에 힙합이 아가들. 여기 앞에 일렬로 오빠 일로 오세요. 뭐야 나? 너무 귀여워요. 애기들 여기 좀만 붙을까요? 옆으로 갈까? 자, 애기 그거 옆으로 올까요? 저희 애기들 여기 여기서부터 몇 살입니까?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랑 나이랑. 조심해야지. 그럼? 아니야, 아니야. 뒤에 조심해. 뒤에 조심해요. 여섯 살이에요. 아, 미안해. 앉아볼게요. 여섯. 이름이 뭐예요? 한 명씩 말할 거니까 다른 친구한테 친구 집중해준다. 어? 자. 수지. 여섯 살 수지예요. 여섯 살 수지. 자, 여기 여섯 그 살 수지.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애기. 주호. 주호. 김주호. 김주호. 아, 수호. 이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살. 수지 여섯 살. 역시 수지가 끼가 아주. 여덟 살 김준희입니다. 와. 김준희? 아이고. 준희 8살. 몇 살이에요? 몇 살 누구예요? 5살. 5살 이름. 아니 마이크 여기 좀. 김재윤. 어 귀여워. 김재윤. 너무 친구. 몇 살 누구예요? 5살 조윤아. 와 네. 네. 귀여워. 다음 친구. 여기 몇 살 누구예요? 문어코 하고 계신데? 여섯 살 누구? 손예진. 여섯 살 손예진. 손예주. 손예주. 예주. 잘할 수 있어요? 몇 살 누구예요? 고민지? 아홉 살 고민지?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귀여워. 몇 살 누구예요? 여덟 살. 여덟 살? 아니, 여덟 살. 이름. 박재민. 잘할 수 있어요? 네. 몇 살 분이에요? 이 친구들 아까 춤추고 있었어. 몇 살? 유은서. 잘할 수 있어요? 얼마큼? 이만큼. 몇 살 누구예요? 다섯 살. 다섯 살 누구? 이정년. 잘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다 자세히 잘 됐나 봐요. 한 살이었는데 두 살 먹고 세 살 먹고 다섯 살 됐대요. 너무 귀여워. 떡국을 많이 먹었나 봐요. 한 살이었대. 귀여워.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친구들 여기 왜 나온지 알아요? 어, 그쵸? 바나나 차차 지금 댄스 배틀 할 거예요. 댄스 배틀. 댄스 배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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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5살짜리 내기 알아요? 댄스 배틀 알아요? 아, 근데 제일 옷도 힙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쟁쟁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 제일 무대를 누비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가 누가 바나나 차차 춤을 제일 잘 추나 대결을 뽐내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맞아. 나연 언니, 나연 언니, 저희가 여기서 제일 잘 추는 친구한테 뭘 주기로 했죠? 저희가 다섯 명 맞나요? 네, 맞아요. 다섯 명을 뽑아서 저희 사인 CD를 줄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사인 CD 갖고 싶은 사람 총! 아! 애기들 사인 CD가 뭔지 알아요? 아, 몰랐네, 몰랐네. 아니,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일단 알고 다 안다고요. 알고 다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 명씩 볼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앞에 조금 더 이렇게 붙일까요? 저 옆으로? 에이, 다 같이. 다섯 살 애기, 옆으로. 어, 준비 상태부터 해볼게. 여덟 살. 아, 우리 여덟 살. 여기 다섯 살. 네 살. 크게 내 라인. 자, 누가 제일 잘 추나? 노래 주세요. 큐. 아주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맞아. 다섯 명 뽑아야 되나요? 자기가 제일 잘했다 손! 손! 아, 왜 손 안 추네? 왜냐면 이 친구 아무것도 안 했거든. 친구, 자기가 제일 잘했다 손! 와! 다들 너무 잘했는데 어떡해? 그래도 저희가 준비해온 사인 CD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사실 다 주고 싶은데 그래도 골라야죠. 다섯 없어요 더. 아 그러면 일단 아 한 저는 어 일단 저는 이 친구가 안무를 진짜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요. 진짜요? 아 진짜. 수지도 아주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하죠. 저도 봤는데 저도 한 살이었던 지금은 다섯 살이 5살이었죠.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뭐였죠? 김채윤. 귀여워. 김채윤. 재윤 친구. 저도 눈여겨본 친구가 있는데요. 아, 네. 바로 이 분홍색 친구. 맞아. 근데 둘이 형제인 거죠. 형제예요? 형제예요? 거죠? 너무 춤을 잘 췄어요. 알겠어요. 잘했어. 아 나도 있는데? 어 누구요? 여기 이 친구 완전 진짜. 아 가자. 잘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그러면 지금 다섯 명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네요. 친구 둘 아, 같은 너무 아쉬워. 애기들이 다 너무 같은 미안해요. 나한테 이어졌네? 저요? 형제? 아 미안해요. 아니 귀여워. 왜? 이렇게 둘하고 이 친구하고 다섯 명 될 거. 아 대신 나머지 친구들은 저희가 포옹을 해줄게요. 네, 저희가 나머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바로 바나나 우유를 준비했는데. 맞아.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요? 수지 갖고 싶어요? 우유 먹고 싶어요? 바나나 우유 줄게요. 바나나 우유요. 오호, 우리 여덟 살 이름이 뭐였죠? 김준희. 김준희 친구는 바나나 우유가 더 좋다고 합니다. 준희 친구 그럼 우유
아니 아까 주희 친구가 CD 못 받을까봐 앞에 나와가지고 불안해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남들 호명할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유를 또 우유 먹고 싶은 사람? 우유 먹고 싶어. 아니야 빨리 받아야 돼. 우유 여기요. 저희 사인 CD도 주세요. 아, 뜯어줘요? 알겠어요. 우유 또 먹고 싶은 거 제가 뜯어줄게요. 오빠 우유가 없어요? 빨대 없어도 돼요? 여기 제인 언니, 제인 언니 빨대, 빨대 줄까요? 빨대. 지금 저희 사인 CD가 바나나 우유에 집중이 더 된 거 맞죠? 너무 잘했어. 일단 바나나 우유 하나씩 받고. 저기요 잠시만요. 누나가 사인 CD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 하나씩 받고. 진짜요? 맛있게 먹어요. 바나나 받고 받은 사람은 내려 보내고 남은 애를 모아서 내려 보내고 CD를 줍시다. 네. 우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 빨대 받아요. 받아요. 빨대 받아요. 네. 이 친구 빨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그래도 바나나 우유 못 받았어. 몇 개 받았어요? 하나 더 해줘요? 아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해줘요? 바나나 우유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여러분 즐겁죠? 재밌죠?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여기 팔씨요. 저희네요. 다 받았으면 다행이네요. 다 예. 받았나요? 아, 예.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여기도 형제인 거예요? 아, 네. 네. 아, 맞죠? 동생이요. 맞아요. 동생이랑 커플루. 자,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저희도 없는 바나나 차차 사인 앨범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엔 저희가 없어요. 예. 하지만 이거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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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많이요. 많이요. 한 살이었을 때보다 좋아요? 아, 네. 자, 그럼 드릴까요? 네.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너무 잘했어요.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야 돼요. 안녕.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뽀로로 한 시간 이용권 달라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친구들. 고마워요. 뭔가 이거 뭐지? 씁쓸한데. 바나나 우유 더 좋아한 것 같아서. 씁쓸한데.